16단원 가도록 할게요. 16단원 여러 가지 정적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가 뭐 정적분 파트를 따로 나눌 필요가 딱히 없거든? 딱히? 실제 너네 선생님이 준 프린트 보면은 그 오늘 과제했던 프린트 뒷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정적분이라는 게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뭐 넓이를 의미한다라는 걸 대충 알 텐데, 그거에 대해서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부분부적법이라는 걸 가지고 증명을 하거든. 부분부적법. 현생 때는 이런 게 엄청 중요해서 이 부분부적법이 엄청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게 그 과정에서 좀 빠졌어요. 근데 이게 대충 설명하자면, 너네가 옛날에 어릴 때 교과서 봤을 때 이 원 같은 이놈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교과서에서 얘를 막 쪼개, 이렇게 엄청 가늘게 쪼갰네.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로 이놈의 넓이를 다 엄청 쪼갰네. 그래서 쟤를 빵 엄청 가늘게 쪼갰을 때 이거를 다 갖다 붙이는 걔가 원의 넓이랑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교과서에 나와 있었거든. 혹시 본 적 있니? 그러한 형태가 이제 부분부적법이야. 내가 이렇게 생긴 곡선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는 다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다각형의 형태로 최대한 조금 잘게 쪼개서 구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그게 적분의 이제 탄생이야. 정적분의 탄생인데, 자 한번 봐봐. 선생님 보여줄게. 되게 신기해. 그래서 정적분을 진짜 만든 사람은 천재야, 천재. 이게 말도 안 되는 천재인데. 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선생님이 여기 1, 여기 1이라고 해서 지금 이 곡선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한번 보여줄게. 형태는 지금 이러한 형태를 똑같이 따라갈 거야. 얘를 굉장히 조금 얇게 쪼개서 다각형 형태를 가지고 넓이를 구한다는 거거든.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놈의 넓이를 먼저 볼 거냐면, 얘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생긴 직사각의 형태, 직사각형의 형태의 넓이를 다 한번 더해볼게. 얘를 n등분했다라고 할게. n등분.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를 n등분하니까 여기 하나하나는 n분의 1의 길이를 가지고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노란색의 넓이를 내가 지금부터 한번 표현을 해볼 텐데, 이 노란색의 넓이는 밑변이 n분의 1이고, 자, 이놈의 높이는 n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한 n분의 1의 제곱이 따라오고 있죠. 그쵸? 두 번째 직사각형은 n분의 1이 밑변이고, 높이는 n분의 2를 대입한 n분의 2의 제곱이 따라오겠지? 자, 마찬가지로 쭉 써보면 n분의 1 곱하기 n분의 3의 제곱이 따라오고, 마지막 쭉 가면 n분의 1 곱하기 1의 제곱, 즉 n분의 n의 제곱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놈의 식을, 수학은 이렇게 점점점 이런 걸 싫어해서 우리가 항상 시그마로 바꿔서 표현을 한단 말이야. 얘를 시그마로 한번 바꿔 표현해보면, n분의 1 밖으로 빼주시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k제곱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얘는 n이라는 거 n세제곱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6분의 k제곱에 대한 시그마니까 n에 n 더하기 1에 2n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일단 저 노란색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문제 없지?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놈의 넓이를 한번 볼 거냐면, 똑같이 그림과 똑같이, 자,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놈의 넓이를 구해볼 거야. 이렇게 가서 마지막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를 1이라고 쳐. 자, 봐봐. 그리고 마찬가지로 n등분했다라고 했는데, 내가 여기를 n분의 1이라고 할게요. 이런 형태. 자, 이런 형태 한번 봐보자. 자, 그러면 주어진 놈의 넓이는 첫 번째는 n분의 1이고, 그 다음은 n분의 1 제곱이 들어가니까 첫 번째 넓이는 밑변 n분의 1, 높이는 n분의 1의 제곱이 맞죠? 그쵸? 그 다음은 밑변 n분의 1에 높이 n분의 2의 제곱이 맞지? 자, 근데 이제 마지막만 달라진다. n분의 1 곱하기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n분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가 n분의 1만큼 가야지 1이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는 놈은 n분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 이놈의 제곱.
자, 그러면 이놈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n분의 1 곱하기 n분의 k의 제곱 이렇게 따라오거든. 자, 그리고 내가 얘를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n세제곱분의 1, 아 시그마를 구해보면 n세제곱분의 1 앞으로 튀어나가고 6분의 k제곱인데 n-1까지니까 n의 n-1에 2n-1 이렇게 따라와.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지. 자, 근데 잘 봐.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주어진 이러한 곡선에 대해서 0부터 1까지에서 이놈의 넓이를 구하고 싶었던 거거든? 이놈의 넓이? 내가 이거를 S라고 한번 해보면, 자, 이 S라는 넓이는 육안으로 보면은 완벽하게 저 주황색보다는 크고 이 노란색보다는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치? 내가 구하려는 이러한 곡선의 형태는 얘네를 전부 다 삐져나온 저 노란색보다는 작을 것이고 얘네 안에 들어있는 얘보다는 당연히 클 거 아니야. 여기까지 얘기니?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n을 무한대로 한번 보내볼게.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 뭐가 나와? 최고차항 개수 6분의 2, 3분의 1 나오죠. 따라오니? 자, 그다음 이 노란색도 뭐 나와? 3분의 1 나오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 곡선의 넓이가 뭐를 모임을 보여줄 수 있다? 3분의 1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 빗조는 거야, 얘들아. 곡선의 넓이를 이렇게 다각형 형태로 완벽하게 증명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얘를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열심히 구했던 거야. 근데 얘를 정적분, 적분이라는 기호를 만듦으로써 그냥 얘를 0부터 1까지, 아, 이놈이 넓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얘를 공식을 써서 바로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 그놈이 3분의 1의 x세제곱에 0부터 1까지 그래서 3분의 1이다.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쉽게 배운다는 거죠. 이거 이해 되세요? 이런 걸로 부피까지 증명이 되고 모든 게 다 증명이 돼.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클릭. 자, 치고 자, 봐봐. 이따가도 정리를 한번 해줄 건데 봅시다. 자, 좀 전에 했던 거 이어서 가는 건데 잘 봐, 얘들아. 내가 0부터 1까지 x제곱 dx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냐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1 곱하기 n분의 k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거든, 좀 전에. 그치? 얘가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노란색 의 부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노란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 자, 그러면 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리미트 시그마 뭐였지 혹시 기억나냐? 리미트 시그마 얘가 급수였거든. 급수 이란 말 수열의 합의 극한, 수열의 합의 극한 이런 거. 아니, 여기 보면 돼. n이 무한으로 갈 때 s n 이런 거. 수열의 합의 극한. 얘가 지금 수열의 합의 극한이잖아. 맞아? 이렇게 생긴 급수가 수열의 합의 극한이 항상 저렇게 정적분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우리가 이따 배울 건 뭐냐면 주어진 이 리미트 시그마가 이렇게 적분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이따가 정리해 주겠지만 지금부터 한번 먼저 볼게. 자, 봐봐. 내가 이때 이 n분의 k라는 걸 x라고 한번 치환을 해보면, 얘를 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dx라는 건 뭐냐면 이 dx라는 건 정확하게 x의 변화량을 의미하거든. 델타 x야, 이 dx는. 그러면 x의 변화량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k가 1, k가 2, k가 3 들어갈 때마다 x의 변화량은 n분의 1씩 되고 있는 거지. k가 1, k가 2,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맞아? 그래서 이 dx라는 건 n분의 1이야. 근데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k의 개수가 된다. k의 개수. k의 개수. 얘가 dx가 된다. 자, 그리고 이 리미트 시그마라는 걸 합쳐서 얘가 인테그랄 기호로 흘러가. 리미트 시그마라는 게 합쳐져서 인테그랄 기호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봐봐.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래끝하고 밑끝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래끝 밑끝은 이 x에 대한 얘기잖아요. 여기는 이 영화 보이는 이 x에 대한 얘기지. 그치? 자, x에 1을 대입해 k가 1부터 시작하니까 그리고 n을 무한으로 보내. 그럼 어디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야? n분의 1인데 n을 무한으로 보내니까 0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마지막 K는 어디서 끝나? N에서 끝나지? 그럼 N분의 N이야. 어디서 끝나? 1에서 끝난다. 다시 이 시그마를 보면 K가 1부터 N까지를 넣어가잖아. 맞아? 1 대입해. 그럼 걔가 시작점이야, 시작점. 근데 N을 무한을 보니까 시작점이 0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마지막 N에서 끝나. N 대입해. 마지막 점은 1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0부터 1까지가 흘러오고 따라오니? 그래서 여기 0하고 1이라는 놈은 얘는 이 K에 1하고 N을 대입해가지고 윗끝 아래까지 설정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 이따가 연습할 거야. 자,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주어진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로 바뀌고 내가 n분의 k를 x라고 잡으면 제가 x제곱으로 바뀌고 그때 이 n분의 1이 dx, x에 변환하게 된다. 그 다음 n분의 k라는 놈에다가 k에다가 1을 대입하고 n을 무한으로 보내니까 0에서 시작해서 k가 n까지니까 n 대입하면 1, 이런 식으로 정적분의 기호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야. 급수의 형태를 정적분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 이게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오케이. 이건 더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져. 자, 그래서 뭐 284페이지 잠깐 넘어와 보면 이제 16-1번을 선생님이 한 거고 16-2번 여기도 한번 하자. 자, 원뿔의 부피를 구근 부적법을 활용해서 구하라라는 건데 자, 한번 가볼게. 자, 우리가 원뿔의 부피 교과서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혹시 기억 알고 있니? 원뿔의 부피는 원규정의 부피의 3분의 1잖아. 그거 어떻게 구했는지 혹시 기억나? 물 채워서 이 원뿔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원규정에 넣었는데 3번 넣으니까 똑같이 가득 찼네. 그래서 원뿔의 부피는 원규정의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배우고 넘어갔거든. 오케이. 근데 지금은 얘를 완벽하게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증명 방법은 어떻게 일단 흘러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로 이것보다 조금 큰 형태의 넓이를 구하고 아까랑 똑같아. 두 번째로 이것보다 조금 작은 형태의 넓이를 부피를 구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 원뿔의 넓이를 부피를 S라고 한번 해보면 부피니까 V라고 하자. 얘가 1번보다 크고 2번보다 작다 이런 형태로 일단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N을 무한으로 보냈을 때 이 1번하고 2번이 같아지게끔 설정을 해버려서 부피를 구한다. 일단 이런 형태가 아까랑 똑같아. 이거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큰 형태하고 작은 형태만 잡아주면 문제가 끝나는 문제인데 봐봐. 이것보다 좀 작은 형태의 원뿔은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실선으로 하니까 좀 그렇다. 자, 이렇게 원기둥을 잡는 거야. 그 다음 이 위에다가도 또 원기둥을 잡는 거야. 그 위에다가도 또 원기둥을 잡는 거야. 이렇게 정확히 N등분에 이렇게 원기둥을 잡아서 노란색을 표현하는 거고 자, 이 2번의 형태는 원기둥을 잡는데 여기 위에서부터 좀 더 크게 잡는 거야. 이렇게 원기둥 네모로 표현할게. 이렇게 생긴 원기둥 이렇게 마지막을 쭉 올라오면 여기서 마지막 이렇게 생긴 원기둥 이렇게 조금 큰 형태로 잡아주는 거야. 이래니? 오케이. 그리고 애들 무한으로 보냈을 때 똑같이 나온다. 이걸 보여주면 끝이에요. 자, 그럼 선생님은 지금 이 1번만을 가지고 표현하고 얘는 마무리할게. 2번까지는 너무 좀 따분할 것 같으니까. 오케이. 자, 가보자. 자, 그러면 이놈의 지금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라고 나왔거든. 이놈의 반지름이 R이야. 그리고 높이가 H라고 나왔어. 자, 그러면 노란색의 부피를 내가 천천히 표현을 해볼 텐데 이 전체가 n등분이 되고 있는 상황. n등분. 자,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놈의 반지름을 내가 n등분 됐으니까 n분의 r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놈의 높이는 n등분 됐으니까 n분의 h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은 n분의 2r, 그 다음도 높이는 n분의 h, 그 다음은 n분의 3r, 높이는 n분의 h. 자, 그럼 마지막 흘러오면 이 노란색의 반지름은 R이 아니지? 그치? 얘보다 조금 작은 거잖아. 마지막에 이놈의 반지름은 N분의 N-1R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N분의 R씩 딱 증가해가지고 이것보다 딱 하나 작은 여기까지 따라오는 거야.
자, 그럼 이놈의 부피를 표현해 보면 이놈의 부피는 간다. 첫 번째 원기둥은 민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고, 두 번째는 m분의 2r의 제곱하기 민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고, 쭈르륵 흘러가면 m분의 n-1의 r의 제곱 파이 곱하기 m분의 h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야. 자, 그럼 얘를 내가 시그마로 바꿔 표현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m분의 h 곱하기 m분의 k-1의 r의 제곱 파이 이렇게 따라온다.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럼 얘를 시그마를 내가 계산을 해보면 간다. 그치, 왜 이렇게 안 쓰죠? 자, 계산을 해보면 n세제곱 앞으로 따라 나오고 r제곱 파이 따라 나오고, 맞아요? 여기 h까지 씁시다. h까지. 그 다음 k-1의 제곱인데 k가 n-1까지니까 k-1의 제곱 K지. K지. 맞지? 내가 K까지지? 여기 K가 1부터 n-1까지니까 여기 n-1까지니까 K까지다. 그러면 K제곱을 하니까 6분의 n에 n-1에 2n-1 이렇게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n을 무한으로 보내봐. 자, n을 무한으로 보내면 여기 3분의 1 튀어나오지? 맞아? 3분의 1이야. 얘네가 n을 무한으로 보내면 3분의 1이야. 즉 여기가 뭐가 나오는 거냐면 3분의 1 r제곱 파이 h 이런 형태가 튀어나왔다는 얘기. 마찬가지로 얘보다 조금 큰 형태를 여러분들이 끄집어내보면 여기도 3분의 1 r제곱 파이 h 얘가 튀어나오면 얘는 무한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이놈의 부피가 증명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샌드위치 정리를 활용해서 얘보다 조금 큰 거, 얘보다 조금 작은 걸 가지고 이놈의 부피를 완벽히 증명할 수 있다, 이런 게 구분부정법이다. 대충 뭔지 감 뭐지? 그치? 이거 이제 태우고 넘어갈게. 2번에 대한 건 뭐 여러분들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 넘어오셔서 이제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보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0부터 1까지 x제곱이라는 것을 정적분해해서 넓이가 급수로 표현이 된다는 걸 보여줬다면, 지금은 얘를 조금 더 일반화해서 문자로까지 한번 보여줄게요. 문자로. 이제 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오늘 수업은 끝이에요. 얘를 잘 이해하는 게. 자, 이렇게 생긴 fx가 있고 여기를 a, 여기를 b까지라고 잡았을 때 이놈의 넓이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우리는 이미 수트에서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어. 제가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넓이가 표현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 맞니? 근데 주어진 얘를 지금 급수의 형태, 리미트 시그마의 형태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반대로 리미트 시그마의 형태를 적분의 형태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 바꾸는 방법을 지금부터 조금 연습을 할 거야. 오늘 너네 옆에 연습을, 선생님이 시간 주면 연습도 할 거고. 알겠니? 자, 한번 가보자. 자, 그러면 주어진 얘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놈의 넓이를 마찬가지로 n등분 한다는 얘기예요. n등분. 자, 그럼 n등분 했을 때 우리 아까 보여줬다, 이것보다 작은 직사각형의 형태로 쪼개나 이것보다 큰 직사각형의 형태로 쪼개나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똑같은 넓이가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은 이것보다 작은 형태 나올까? 큰 형태로 갈게. 이렇게 쪼개고 마지막 이렇게까지. 자, 이놈의 지금 넓이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그러면 굉장히 짧게 쪼갰으니까 리미트에는 무한으로 보내고, 자, 이 각각의 하나의 넓이를 먼저 써보면 얘를 n등분한 거야.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b-a이고 걔를 n등분했으니까 밑변은 n분의 b-a라는 거지. 자, 그러면 짧게 쪼개는 게 더 계산식 표현이랑 좋다. 짧게 쪼갤게. 짧게
자, 그러면 저 주황색의 넓이를 표현을 해보면 밑변은 n분의 b-a고 자, 높이는 fa지? a를 대입하는 함수값이니까 높이는 fa지. 그치? 그 다음 이 사각형의 넓이는 밑변은 n분의 b-a고 높이는 a 더하기 n분의 b-a지? a 더하기 n분의 b-a. 자, 쭈르륵 갑니다. 그럼 밑변은 n분의 b-a이고 마지막 이놈의 높이는 여기가 따라와야 되지, 여기. 맞아. n분의 아, a 더하기 이놈은 a 더하기 n분의 b-a 를 n-1번 합니다. n-1번. 왜냐면 얘를 n번 더하면 걔가 b가 되어버리니까 얘를 n-1번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오지. 마지막에는 f a 더하기 n분의 b-a 곱하기 n-1 이렇게까지 따라와. 자, 그럼 내가 얘를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n분의 b-a f a 더하기 n분의 b-a k 이런 식으로 써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얘가 저 형태의 넓이를 의미한다. 급수. 자, 그럼 그대로 여기다 옮길게. 자, 이 형태를 그대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되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n분의 b-a에 f a 더하기 n분의 b-a k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말해라. 잘 봐.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건 예전에나 시험에 나왔고 지금은 잘 안 나와. 지금은 안 나와. 너네가 지금 할 줄 알아야 되는 건 주어진 이 리미트 시그마를 이렇게 바꾸는 걸 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얘를 잘 봐라. 내가 두 가지 형태로 한번 풀어볼 거거든.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a 더하기 n분의 b-ak를 얘를 x라고 잡아볼게. 자, 얘를 x라고 잡으면 dx가 뭐냐면 dx는 x의 변화량이야. 자, 여기에 1, 2, 3, 4, 5, 6 차례대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얼마씩 변해? n분의 b-a씩 변한다고. 오케이? 즉 k의 개수가 dx가 되는 거야. dx는 n분의 b-a 얘는 k의 개수가 따라오는 거야. 자, 일단 윗끝, 아래끝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 k에다가 1일 때 그리고 k가 n-1일 때 이렇게 설명한다고. 얘가 윗끝, 아래끝이 따라간다. 오케이? 자, k에 1 대입하고 n을 무한으로 보내. 그러면 a지? 자, k에 n-1 대입하고 n을 무한으로 보내. 그러면 a 더하기 b-a니까 b지? 오케이? 자, 그래서 주어진 이놈을 정적분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그 다음 얘가 fx 그리고 n분의 b-a가 dx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여기까지 따라와요. 여기까지. 잠깐 아래까지 한번 연습해볼게. 자, 이번에는 얘 전체를 x로 둘 게 아니라 얘를 x로 둘 수 있거든. 얘를 이번에는 n분의 b-ak를 한번 x라고 잡아. 자, 그러면 dx는 마찬가지로 여기 1, 2, 3, 4 대입하면 n분의 b-a씩 변한다고. dx가 델타 x야. k의 개수가 n분의 b-a니까 이렇게 따라오는 게 맞아. 자, 그리고 위끝하고 아래끝을 구하기 위해서 k에다가 1, k에다가 n-1을 대입하면 k가 1이고 n을 무한으로 보내면 0이고요. k에다가 n-1을 대입하고 n을 무한으로 보내면 b-a가 됩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 적용 형태를 적분 형태로 바꾸면 인테그랄 0부터 b-a까지 f. 자, 봐봐. 내가 얘를 x로 잡았으니까 a 더하기 x지? f a 더하기 x. 이렇게. 그 다음 n분의 b-a가 델타 x, dx죠?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 아이고.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위의 형태랑 아래 형태가 똑같은 놈이야. 선생님, 그러면 얘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굳이 배울 필요가 있어요? 네. 어떨 때는 이 전체를 치환하는 게 편하고요. 어떨 때는 이 일부를 치환하는 게 편해.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셔야 돼요.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필기. 얘들아, 여기 위에다가 제목 하나만 달아줄까? 제목 하나만. 얘가 뭐냐면 구분 구조법을 이용한 정적분의 정의예요. 구분구조법을 이용한 정적분의 정의야.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만 더 붙여줄게,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 자, 옛날에는, 나 때는, 선생님, 옛날 시절에는 주어진 이러한 정적분이 이렇게 리미트 시그마로 표현된다라고 정적분의 정의를 이렇게 교과과정에서 가르쳤거든. 교과과정에서 애초에 이 정적분이라는 걸 이렇게 가르쳤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애들이 무너졌어. 와, 너무 어려운데? 리미트 시그마 너무 어려운데? 애들이 다 무너졌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은 그냥 A부터 B까지 FS, DX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FB-FA라고 정의한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 옛날엔 저렇게 가르쳤던 걸 지금은 그냥 이렇게만 가르치고 넘어가. 그리고 이걸 언제 돼요? 미적분 때만 돼요. 과생 때 맨날 이거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쉬워진 거야. 여러분들 이해하기 되게 편해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런 게 다 숨어있다라고 해요. 제가 구분구조법을 활용한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바꿔줘야 되네. 자, 맞네. 자, 여기를 0부터로 바꿔줘야 돼요. 0부터. 0을 대입해야지 FA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0부터 바꿔줘야 돼요. 0부터. 그래야지 FA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애초에 여기 전체가 n등분 했으니까 전체가 n개가 되어야지 말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0부터 n-1까지 하지 n개. 자, 그럼 얘가 또 뭐랑 똑같냐면, 봐봐. 얘를 크게 쪼개, 크게. 크게 쪼개면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b-a의 f. 크게 쪼개면 이렇게, 이렇게 쪼개는 거죠. 그러면 n분의 b-a의 f a 더하기 n분의 b-a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쪼개면 이렇게. 그래서 얘하고 얘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얘가 작은 놈, 얘가 큰 놈. 얘가 작은 놈, 얘가 큰 놈. 이 둘은 사실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지. 자, 필기했으면 이제 책 잠깐만 볼 텐데 저기 288페이지부터 보는데 288페이지. 자, 288페이지의 아래 기본적성 빨간 거 보면 저 리미트 시그마의 형태가 정적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너네가 읽을 줄만 알면 되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뭐를 X라고 한 것 같아? A 더하기 N분의 B-AK 전체를 X라고 한 거야. 그래야지 오른쪽처럼 FX가 튀어나왔겠지. 그치? 그리고 K에다가 1 대입하고 N을 무한으로 보내면 A부터 시작이고 K에다가 N을 대입하고 N을 무한으로 보내면 B에서 끝난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 아래도 마찬가지로 A 더하기 N분의 PK를 X라고 치환했으니 오른쪽으로 나온다 라는 거야. 외우지 마, 얘들아. 오케이? 외우지 마. 지금부터 너희가 이 리미트 시그마를 적분으로 바꾸는 걸 연습할 거거든? 이것만 할 줄 알면 돼. 저건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할 텐데 290페이지 여기에서 보기 2의 3번. 보기 2의 3번 한번 가볼게요. 보기 2의 3번. 얘는 페이를 좀 하세요, 여러분들. 보기 2의 3번. 주어진 이놈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우리가 이놈의 합을 세제곱을 해가지고
알고 있는 시그마 공식을 써서 구할 수도 있어. 다시, 이거 세제곱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알고 있는 시그마 공식으로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이거 세제곱하면 K세제곱 나오고 K제곱 나오고 K 나오고 상수 나오니까 우리 알고 있는 시그마 공식에 구하면 돼. 오케이? 근데 그렇게 풀면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시그마, 무조건 인테그럴 바꿔서 풀 거야. 자, 해볼게. 일단 이 리미트 시그마를 인테그럴로 바꿔. 오케이? 자, 얘를 세 가지 방법으로 풀 건데,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는 1 더하기 n분의 3k라는 걸 전체를 x라고 한번 잡아봐. 그럼 정민아, 이때 dx, 델타 x는 뭐야? dx는 n분의 3. 오케이, n분의 3, k의 계수. x의 반화량. 얘가 dx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세훈아, 윗끝 아랫끝 뭘까? 언제 시작해? k 1 대입하고 n번으로 보내면. 1에서 시작해. 그리고 k에다가 n 대입하면? 4에서 끝나는 거야. 따라오니? 그리고 주어진 얘를 fx, 아 얘를 x라고 한 거지 지금? 그럼 x의 세제곱이 있다라고 그랬지. x의 세제곱. 그리고 이 n분의 2 봐봐 얘들아. dx가 n분의 3이야. 오케이? 자 근데 여기는 n분의 2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n분의 3이 나오려면 여기에다가 n분의 3 만들어주고 그리고 3분의 2 곱하면 되겠다. 그치? 3분의 2가 앞으로 빠져나오고 얘가 n분의 3으로 만들었으니까 dx 이렇게 바꿔주면 돼. 따라오니? 오케이. 아니면 여기다 그냥 3분의 1을 곱해서 3분의 2 dx가 n분의 2다 이 말이다. 그래서 n분의 2라는 걸 3분의 2 dx로 바꿔준다. 이렇게. 얘가 첫 번째 풀이야. 이제 얘를 풀면 다르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n분의 3k라는 거를 얘를 x라고 한번 잡아볼까? 자, 얘를 x라고 잡으면 dx는 n분의 3이 되고요. 오케이, 자, 간다. 인테그랄. k에다가 1 대입하고 n을 무한으로 보내면 0. k에다가 n을 대입하면 0부터 3까지. 그리고 1 더하기 x의 세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니? 그리고 마찬가지로 n분의 2가 있는데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해서 3분의 1 dx가 n분의 2. 그러면 3분의 2 앞으로 튀어나오고 여기 dx가 n분의 2. 얘가 두 번째다. 오케이?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전체를 치환하기도 하지만 가장 좀 거의 한 80%는 n분의 k를 좀 많이 치환하거든. n분의 k 얘를 좀 제일 많이 해. 이 문제는 물론 얘가 좀 더 제일 편하긴 한데 얘를 좀 더 제일 많이 합니다. 자, n분의 k를 내가 x라고 치환을 하면 dx는 n분의 1이죠? 그쵸? 자, 그러면 인테그랄 k에다가 1 대입하니까 0부터 시작하고 n 대입하니까 1에서 끝나요. 그리고 1 더하기 3x의 세제곱. 그리고 n분의 1이 dx니까 2배의 dx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러한 형태를 세 가지 형태로 다 표현이 가능한 거야. 1번, 2번, 3번. 따라오니 어느 게 단백이 제일 편해 보여? 1번이죠. 그쵸? 이거하고 이거를 푸는 것보다는 제가 제일 편하지 않을까 싶어. 이해돼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이것도 물론 풀 수 있어야 돼. 이거 적분 바로 해야 된다 얘들아. 속적분 해가지고 이거 뭐 바로 하면 돼. 오케이?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보기 2번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이해돼요? 이거 필기하네요. 자, 가볼게 얘들아. 일단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n분의 k를 치환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대충 알고 있어. 자, 일단 보면 리미트 시그마가 보입니다. 얘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이러한 루트 k 공식 우리는 모르지? 얘는 일반적인 급수 이단원 파트가 아니란 얘기야. 얘를 정적분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n분의 k라는 형태가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선 이 루트를 여기 안으로 넣어버리면 되겠다. 자, 루트n을 여기 안으로 쏙 넣어버리고 10을 다시 써버리면 주어진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더하기 루트 n분의 k 이렇게 따라온다. 앞에 n분의 1이 있고 이렇게.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러면 n분의 k를 x라고 치환해. 그러면 dx는 k의 계수 n분의 1이 따라오고 바로 인테그랄로 만들어버리면 1부터 n까지니까 0부터 1까지 k에다가 1 대입하면 0부터 k
K의 엔딩 하면 1까지 이렇게 바꿔줄 건가요? 자, 그리고 갑니다. 이제 바꿔. 1 더하기 X지? 1 더하기 X? 1 더하기 X. 그리고 이 n분의 1이 dx죠?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에요. 제곱 이런 거 없지?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 아래 간다. 자, 마찬가지로 n분의 k라는 걸 x로 하자. n분의 k를 x로 하자. 그러면 dx는 n분의 1이다. 자, 그럼 주어진 형태를 바로 바꿔봅시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똑같습니다. 0부터 1까지. 자, 여기에는 얘가 사인 제곱 파이 x지. 사인 제곱 파이 x지. 그리고 n분의 1이 dx니까 앞으로 4 튀어나가고 dx에 가면 됩니다. 됐니? 자, 그러면 얘를 또 이제 접근 어떻게 해? 얘들아, 여기서 막히면 또 답이 없어. 사인 제곱 이런 거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x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접근을 해버리면 4배에 0부터 1까지 접근하니까 2분의 1x 그리고 2파이가 분모로 가니까 마이너스 4파이 분의 사인 2파이 x. 이해돼요? 그래서 주어진 얘를 값을 구하면 답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얘들아, 너네가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얘는 n분의 k를 마찬가지로 x라고 해야겠네. 자, n분의 k를 x라고 잡아버리면 마찬가지로 dx가 n분의 1이 되고, 바꿔봅시다. 주어진 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자, 그러면 여기 n분의 k 하나 있지. 그리고 n분의 1도 하나 있지. x dx야 얘가. x dx, x dx, x 하나 만들어주고 q dx 만들어주고, 그 다음 얘가 코사인 x 제곱이네. 2분의 파이 x 제곱 이렇게 생겼다. 0부터 1까지 x 코사인 2분의 파이 x 제곱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러면 주어진 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어떻게 할래? 이거 어떻게 할래?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분의 땡! 왜냐면 걔는 여기 제곱이 붙어야지, 여기. 얘는 그냥 x 제곱이지. 얘는 코사인의 제곱이 아니라 코사인 2분의 파이 x 제곱이야. 코사인의 제곱이 아니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세훈아, 이거 어떻게 할래? 바로 보였다? 사인 2분의 파이 x 제곱 한 다음에 앞을 계속 봅니다. 그것도 맞아. 근데 뭐 가장 대표적인 건 2분의 x 제곱? 이거? 이걸 치환해. t라고. 2분의 x 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2분의 가. 그러면 x dx가 dt 이렇게 되지. 그치? 그래서 이 x dx를 dt로 바꾸고 얘를 코사인 파이 t라고 바꿔주면 돼.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이거 접근하는 거는 너네가 좀 천천히 다시 해야 된다. 앞에 파트가 연결이 되는 거야. 알겠니? 여기서 배운 건 접근력 바꾸는 형태만 배운 거고, 여기서 구할 건 너네가 다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자, 마지막. 자, 이놈은 인테그랄. 자, 마찬가지로 n분의 k를 x라고 바꿨다고 합시다. n분의 k를. 그럼 여기 n분의 1이 있고 여기 n분의 k가 보이지? n분의 1, n분의 k, 즉 x, dx를 보이지. 0부터 1까지 그리고 2의 x제곱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할까? 치환의 형태가 안 보이네. 얘는 접근만 잡니. 지상답을 해야겠네. 부분 접근해야겠네. 됐어요? 그럼 거 하나 챙겨. 자, 넘어가서 16-4번. 자, 16-4번은 뭐만 달라? 조금 불친절한 거야. 리미트 시그마로 표현이 안 되어 있으니까 너네 보고 시그마로 표현하는 얘기야. 근데 이제 수원이 약한 친구들이 얘를 시그마로 표현을 못해서 못해줘.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자, 봐봐. 이 문제하고 앞에 있는 문제하고의 차이점은 지금 앞에 있는 문제는 시그마로까지 굉장히 친절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은 안 되어 있으니까 너희가 시그마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어진 얘를 시그마로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1부터 n-1까지 바로 보이지? 그치? 시그마 k는 1부터 항의 개수 n-1까지 잡아주시고 맨 앞에 k 오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루트 n제곱 마이너스 k제곱 앞에 n세제곱 분의 1 붙으면 되겠다. 이렇게 바꿔주면 끝이야. 자, 이렇게 바꿔주고 봐봐. n분의 k를 선생님이 x라고 제일 많이 한다고 했지. 근데 n분의 k가 안 보이죠? 여기에는 n 하나를 여기다 넣어야겠다. 자, 여기에는 n 하나 여기다 넣고 여기에는 n 하나 옆으로 쪼개서 한번 다시 써보면 n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n분의 k 루트 n제곱 들어가니까 1-n제곱 분의 k제곱. 따라와요. 자, 그러면 n분의 k를 x라고 치환을 하면 간다. 0부터 1까지 dx x x dx 루트 1-x제곱 됐니? 여기까지. 지금 얘를 어떻게 또 해? 어떻게 1-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되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2x dx가 dt가 되어서 주어진 x의 범위도 바꿔주면서 적분을 해오시면 될 거거든요. 너네가 시간 한 번까지 다 잘했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너네 말하면 될 것 같아. 괜히? 출답시다. 자, 얘들아 봐봐. 자, 그래서 16-4의 1번, 2번 그리고 16-5의 1번, 2번 이런 거 그냥 너네가 시그마로 바꿔서 먼저 한번 해보고 막히면은 다음 시간에 뭐 질문 같은 거 받아줄게, 알겠지? 자, 16-6번 이게 좀 어려워. 다음 값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구하여라. 16-6번 갈게요. 인원의 값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구하라는 문제거든. 어떻게 해야 돼? 대충 몇 정도 나오겠다라고 해가지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일단 주어진 이놈을 S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리고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이 파트는 정적분 파트잖아. 넓이를 가지고 하는 파트거든. 얘를 그래프를 생각해서 이놈이 어떤 형태의 넓이를 표현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볼 거야. 한번 봐보자. 자, 얘를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일단 루트 x분의 1의 형태인 것 같아. 그래서 y는 루트 x분의 1의 형태를 지금부터 한번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얘는 0이라는 애가 정변선으로 가질 것이고 x가 증가함에 따라 주르륵 0이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뭐 1, 여기가 2, 여기가 3 쭉 가서 여기가 100 이렇게 있을 텐데 잘봐. 오케이. 자, 이놈의 넓이를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밑변이 1이고 높이는 1, 여기서 일단 루트 1분의 1이다. 얘가 루트 1분의 1. 자, 얘는 밑변 1이고 높이는 2를 대입한 루트 2분의 1이다. 자, 마지막에 얘를 생각해보면 밑변은 1이고 99를 대입한 루트 99분의 1이다. 맞니?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떤 거를 끄집어낼 수 있냐면 루트 1분의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더하기 쭈르륵 가서 루트 99분의 1이라는 건 얘는 주어진 루트 x분의 1을 1부터 100까지 정적분한 것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얘는 1부터 100까지 루트 x분의 1을 정적분한 것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따라와요. 자, 그러면 얘를 일단 구해보면 얘는 1부터 100까지 얘가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지.
자, 그러면 1 더하고 나누니까 2배의 x의 2배의 x의 2분의 1제곱 1부터 100까지 이렇게 되겠다. 맞나? 오케이,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얘를 풀어보면 얘는 100이 들어가면 20 마이너스 2가 18 이렇게 나오네요. 얘가 18이야. 얘가 18. 자, 그래서 루트 1분의 1부터 루트 99분의 1이라는 게 18보다 크다라는 걸 구했어.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려는 건 이 S라는 놈이니까 S는 여기 양쪽에다가 루트 100분의 1을 더한 거지. 여기 양쪽에다가 루트 100분의 1을 더한 게 S지.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100분의 1, 즉 10분의 1을 더한 18.1보다 크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러한 부등식을 세울 수 있었어. 여기까지 얘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작은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계속 구분구적법의 형태를 활용하는 거야. 이렇게 작은 거. 자, 이렇게 작은 거. 자, 이 작은 놈의 넓이를 표현을 하면 이 놈은 밑변이 1이고 높이는 1에 대입한 루트 2분의 1입니다.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3분의 1 더하기 주로를 봐서 루트 100분의 1이라는 놈은 얘보다 작죠? 1부터 100까지 루트 x분의 1을 정적분한 것보다 작죠? 근데 얘가 18이죠. 그치? 자, 그러면 나는 s가 궁금하니까 양쪽에 1을 더하면 걔가 s지? 양쪽에 1을 더하면 이 s라는 놈은 19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결론 18.1보다 크고 s는 19보다 작다. 그러므로 s의 가장 큰 최대 정수는 18이가 되겠네. 됐나요? 자, 주어진 이놈의 넓이를 주어진 이놈의 값을 함수의 형태로 생각해서 넓이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다. 그치? 끝. 지금 나. 자, 그럼 여기 집중해야 되더라. 여기. 이거 수투 내용이야, 수투 내용. 수투 내용인데 여기가 조금 헷갈리려 하는 친구들 있는데 선생님이 잘 정리해 줄 테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거 헷갈리지 않게 정확하게 한번 이해하면 따라와 봐봐 얘들아. 자, 봐봐. 예를 들어서 a부터 x까지 ft dt라는 애가 있는데 주어진 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싶어. x에 대해서. 자, 그럼 얘가 뭐가 나오냐면 보세요. 정확한 원리는 이거야. 내가 첫 번째로 ft에 한 부정적분을 FT라 하자. 이렇게 시작돼. 자, 그러면 한 부정적분을 FT라고 하자라는 말이 뭐냐면 얘가 뭐냐면 FT를 부정적분 했을 때 FT가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니?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또 뭐냐면 이 적분은 오른쪽에 있는 걸 미분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치?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f't가 ft가 된다. 얘들아, 이 세 개의 표현이 전부 다 똑같은 표현이야. 이 세 개의 표현이 전부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서술형을 쓰실 때는 1번을 쓰거나 2번을 쓰거나 3번을 쓰면 돼. 근데 제일 편한 건 3번이 되겠지? 그치? 그럼 선생님은 이제 계속 3번의 형태를 좀 생각을 해볼 거야. 잘 봐, 얘들아. 일단 이놈을 내가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 얘가 일단 정답을 먼저 얘기하면 fx거든? 증명을 한번 해볼 건데 증명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봐봐 f't를 ft라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ft의 한 부정적분을 ft라 하자라는 말하고 똑같고 이 말하고 똑같아. 인테그랄 ft가 ft가 없다 이 말하고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선생님은 계속 3번에 대한 표현을 하겠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주어진 쟤는 주어진 식은 a부터 x까지 f(dt)는 정적분은 얘를 적분한 걸 a부터 x까지 대입한 거잖아요. 그리고 dx. 여기까지 따라오니 자 그럼 얘를 정리해 보시면 d dx fx 마이너스 fa 이렇게 돼요. 따라오세요. 그러면 얘를 x 대 2분해. 얘를 x 대 2분하면 f 프라임 x만 남지. 왜? 얘는 상수니까 2분하면 0이 되겠지. 뭐만 나온다는 얘기야? f x만 나온다는 얘기야.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더라. 왜냐면 여기 안에 이상한 거 들어간다면 너네가 굉장히 헷갈려하는데 헷갈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다시 이 말이 먼저 스타트가 됩니다. 오케이?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FT와 부정적분 FT를 하자라는 말하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주어진 이러한 함수를 X에 대해 미분하면 그냥 FX가 나온다. 얘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첫 번째 배열론. 자, 두 번째도 한번 가볼게. 자, 두 번째는 정민아, 얘 볼까? TFT 땡 XFX XFX야 왜요? 자, 봐봐 얘들아, 일단 똑같아. 내가 스타트는 이거야. 스타트는 f't를 tft라는 자. 이 말이 이 말, 이 말, 이 말하고 다 똑같은 거야. 이 전체를 그냥 f't라고 하잖아.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부정적분한 거에다가 x부터 a까지 대입한 거란 말이야. 부정적분한 ft에다가 a부터 x까지 대입한 거야. 자, 그러면 ddx fx 마이너스 f 이 들어가. 자, 그럼 얘를 x 대 2분하면 f 프라임 x. 이가 뭐야? x fx를 갖다 놓는 거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더라.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필요. 좀 더 할 거야. 자, 지우고 한 두 개 정도만 더 알아봅시다. 많이 정리해주는 이유는 헷갈려, 너네가 헷갈려하는 거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많이 얘기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은 d dx x부터 x 더하기 a까지 t ft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첫 번째 시작은 f't를 ft라 하자. 얘가 시작이 된다. 오케이? 그래야지 주어진 얘를 d dx 이놈을 부정적분한 ft x부터 x 더하기 a까지 이렇게 써버릴 수 있는 거야. 얘를 잡아줘야지 얘를 ft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대문자로. 자, 그럼 얘는 d dx f x 더하기 a 마이너스 fx 이렇게 써버릴 수 있고요. 얘를 미분하니까 f' x 더하기 a 마이너스 f'x. 그러면 얘는 여기에 t 대신에 x 더하기 a가 들어간 거지. fx 더하기 a 마이너스 fx 이렇게. 당연한 거죠. 자, 네 번째. 자, 이번에는 계속 똑같아. gx hx 이렇게 해서 gx hx ft. 자, 똑같다. 우리는 f't를 f't라 하자. 자, 이렇게 잡아버리면 주어진 얘는 d dx f hx 마이너스 f gx 이렇게 따라온다. 여기까지 얘니? 자, 그러면 얘를 x에 대해 미분하면 얘는 합성함수의 미분을 해야 되지. 합성함수의 미분. 그치? 그래서 f'hx 그리고 곱하기 속미분 마이너스 f'gx 그리고 속미분 이렇게.
자, 그럼 얘가 뭐냐면 여기 T 대신에 HX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T 대신에 HX가 들어간 거. 맞아요? 그래서 얘는 FHX 곱하기 H'X 마이너스 FGX 곱하기 G'X 이렇게. 자, 마지막!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잘하려고 지금 연습한 거거든? 잘 봐. 자, 이제 얘를 한번 해볼게. 얘를.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봐봐. 내가 x에 대해 미분하는 건데, 얘들아, 여기 집중 회의 한 시간 줄게. x에 대해 미분하는 건데, 여기 x가 있고, 지금 주어진 얘는 t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이 x는 상수 취급받는 애지. 상수 취급받는 애. 예를 들어서, 이거 봐봐. x, dt. 이거 뭐야? 얘는 상수 취급받는 애지. 얘는 xt 더하기 c 이렇게 따라와야 돼. 얘는 상수니까 뒤에다가 t 붙어가지고. 오케이? 여기서 이 x라는 건 상수 취급받는 애란 말이야. 상수는 접근해서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얘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에는 이 x를 앞으로 빼고 a부터 x까지 ft, dt 그리고 마이너스 a부터 x까지 td, ft 일단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주려고 해. 문제 없지? x 앞으로 하나 빼고 그 다음 뒤에는 마이너스 tft, dt 이렇게. 괜찮니? 자, 그러면 얘를 이제 x 대에 미분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얘를 곱의 미분으로 봐주셔야 돼. 곱의 미분. 얘도 x에 대한 식이고 얘도 x에 대한 식이란 말이야. 곱의 미분으로 봐줘야 돼. 그러면 얘를 미분하고 뒤에 건 가만히 써줘야 돼. 더하기 얘를 가만히 두고 이 뒤에 있는 걸 미분해야 되지. 근데 이 뒤에 있는 걸 미분하면 뭐야? fx야. 바로 나와야 되더라. 이 뒤에 있는 걸 미분하면 걔가 fx. 따라오니? 그 다음 얘를 미분하면 뭐야? x, fx야. 이런 식으로 곱의 미분의 형태를 쪼개서 봐주셔야 됩니다. 따라오세요. 오케이? x 앞으로 빼주신 다음에 미분을 통해서 정리한다는 거지. 됐나요? 그리고 얘를 x 대에 미분하면 x, fx 나온다는 건 앞에서 정리한 거. 됐니? 여기까지. 얘들아, 여기 보면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가만히 있으니까 얘 나오고 앞에 거 가만히 두고 뒤에 거 미분해야 되니까 여기 x, fx 나와야지. 여기 x 붙여야 돼. 그래서 얘가 지워지네. 그래서 a부터 x까지 ft, dt. 자, 봐봐 얘들아, 생긴 게 좀 어렵게 생겼는데 이거를 막 접근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주어진 얘를 ft라고 할게. 주어진 얘를. 오케이? 그 다음 f't를 ft로 하자. 얘가 얘기한 게 뭐야? 이 ft의 한 부정적분을 ft라 하자 이 말이지. 그치?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쓰여지냐면 얘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자, 주어진 얘는 ft에 0부터 x까지 대입한 이런 형태가 오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르니 이놈의 한 부정적분을 내가 ft라고 잡은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fx-f0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뒤에 0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가 뭐야? 얘는 f'0이죠. 얘가 뭐야? 여기다 0 대입한 f0이죠. 이 과정이 좀 자유롭게 돼야 돼. 그럼 다음은 뭐야? 여기다가 0을 대입한 1 더하기 0분의 1 답은 1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할 거야. 따라오세요.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얘들아, 이거 되게 헷갈려. 아래 있는 것도 한번 보자. 주어진 얘를 ft라 하자. 그리고 대문자 f't를 ft라 하자라는 거.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써버릴 수 있냐면 리미트는 x가 1로 갈 때 x-1분의 여기 f에다가 x제곱이 들어가고 이렇게 마이너스 f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 분자에 x제곱 마이너스 1 형태가 있으니까 저러한 형태를 만들어주고자 분모분자에 x 더하기 1을 곱해버리면 이렇게 얘가 f'1이죠. 그쵸? 근데 얘가 뭐야? 여기다가 1을 대입한 f1이죠. 결론, 얘는 x가 1로 갈 때 얘는 2f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1 곱하기 4, 얘가 1 곱하기 4, 즉 4, 답은 8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야. 오케이? 됐니? 그래서 중요한 건 주어진 얘를 f(t)라 하고 이렇게 잡아버려야 되더라. 그래야지 안 헷갈려. 알겠니? 자, 16-8번 해보세요. 16-8번 이거랑 똑같아. 되게 쉬워. 이게 이해가 되면 16-8번 더 쉬워. 한번 해봐. 자, 봅시다. 자, 이번에는 주어진 얘를 fx라고 해야겠다. 자, 그리고 f'x를 fx라 하자 이거지. 그치? 자,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1 더하기 2h-f1이라고 써버릴 수 있고, 여기서 여기 뺀 게 2h니까 여기 2를 만들어줘야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f'이다. 근데 얘는 f1이죠? 답은 2f1. 여기다가 1 대입하니까 2다, 2. 답은 2. 어렵지 않지? 그치? 자, 똑같아. 여기 있는 얘를 x로 하자.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3 더하기 h-f 3-h. 자, 정리하면 여기서 여기를 뺀 게 2h인데 그 2가 있어야 되니까 만들어주셔야죠. 답은 2f 프라임 3. 2f 3.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하니까 2 곱하기 10분의 10. 답은 2. 자, 16-9번에 별표 5개. 16-9번에 별표 5개 쳐놓고 유형 써보세요. 유형. 이건 뭐 완벽한 유형입니다. 자, 16-9번 바로 가볼게요. 상수 a의 값과 fx를 구하라. 미분하면 어떠한 형태가 나오는지를 선생님이 정리를 해준 거거든. 이 함수를 미분하면 fx가 바로 나옴을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얘는 유형인데, 첫 번째 미분하는 거야. 미분을 먼저 쓰지 마자. 두 번째로 미분을 먼저 쓰고, 자, 첫 번째는 어떤 걸 대입하고 싶다. 대입. 내가 아는 값이 나오게끔 대입하고 싶거든. 여기다가는 x에 1을 대입하면 이 왼쪽은 f하고 관련없이 무조건 0이 나오는 걸 알고 있지. 왜? 1부터 1까지는 무조건 0이잖아. 그치? 자, 여기는 얘가 a가 되면 이 왼쪽은 f랑 관련없이 무조건 0이 나오는 걸 알고 있지. 그치? 주어진 식이 0이 되는 x를 대입하는 거야. 오케이? 주어진 정적분에 대한 값이 0이 나오는 x를 대입하는 거야. 하고 싶어야 돼. 이러한 유형이다. 하고 싶어야 돼. 그래서 얘는 그냥 본능적으로 너네가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어. 근데 못 풀더라도 이 두 개는 해야 돼. 못 풀더라도. 알겠지? 자, 그러면 저 형태를 그대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로 x에 1을 대입해. 왜? 그러면 왼쪽은 0이 나온 걸 알고 있으니까. 자, 갈게. 첫 번째, x에 1을 대입한다. 자, x에 1을 대입하면 좌변은 0이고 0은 1 대입하니까 sin 파이 0이죠. 더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 a는 1이 바로 나오죠. 따라와요. 그래서 n은 1이라고 구한 거야.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미분한다. 자,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 fx 바로 좀 할 수 있겠니? 오케이. 아까 그 과정을 열심히 했지? 그럼 좀 빨라진다. 사실 미분하면 fx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얘를 미분해. 그러면, 파이, 코사인 파이 x. 마이너스 파이 사인 파이 x 이렇게 얘가 fx 뭐 끝이네? 얘 끝이야 얘가. 간단하죠? 자, 그 아래 똑같이 갑시다. 자, 첫 번째, 이 왼쪽에서 0이 나오게끔 x를 대입하자. 그러면 얘는 x에다가 2에 a 제곱을 대입해야 돼. 그래야지 a가 나오니까. 자, 그럼 x에 2에 a 제곱을 대입을 하면 0은 2에 2a 마이너스 2에 a, 2에 a로 묶어버리면 2에 a 마이너스 1이요. 자, 그러면 주어진 지수함수는 0이 될 수 없죠? 얘가 0이 됩니다. a는 0이 됩니다. a가 바로 체크해 주시고, 자, 두 번째, 양쪽을 미분하자.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올까?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올까? 바로 좀 보이면 좋겠는데 잘 안 보이잖아.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열심히 했던 그 과정 그대로 가. f't를 ft라고 하자. 자, 그러면 주어진 얘는 f의 lnx 마이너스 fa가 x제곱 마이너스 x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얘네 양쪽을 이제 미분을 해버리면 f'lnx 그리고 속미분 깔아와야지. 그리고 얘 미분하면 0이지? 얘가 2x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자, 그러면 얘는 여기에다가 lnx를 대입한 거니까 f lnx 곱하기 x분의 1이 2x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f lnx가 여기다가 x를 곱한 2x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 자, 내가 구하려는 건 fx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여기서 fx를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x 대신에 2의 t제곱을 대입해. 자, x 대신에 2의 t제곱을 대입하면 ft는 이렇게 나오지. ft는 여기다가 2의 t제곱 대입하니까 2배 2의 2t 마이너스 2의 t 이렇게 되죠. 얘를 x로만 바꿔주면 다시 답이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주어진 여기에서 fx를 구하는 이 과정, 이거는 수학하야 얘들아, 수학하. 하우스 파트인데 여기가 좀 익숙하셔야 돼요. 됐나요? 여기다가만 좀 체크하면 되겠다. 2번에다가 펼쳐놓으면 되겠다. 좀 주의 깊게 보라는 얘기야. 자, 두 문제 남았다. 두 문제 얘들아, 조금만 힘내봐. 두 문제. 16-10번 먼저 한번 해봐 얘들아. 16-10번. 자, 일단 얘도 완벽한 유형임을 먼저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에 x라는 애가 나와있고 얘는 x에 대한 식이라는 거, 그치? 그리고 이 식을 보면 x에 0을 대입하고 싶어야 된다는 거. 이게 일단 완벽한 유형임을 먼저 좀 직감을 해야 돼. 너네가 이 문제를 품하고 못 품하고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해야 될 거는 있는 거야. 첫 번째, x에 0을 대입하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양쪽을 미분하는 것도 무조건 해봐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x에 0을 대입하면 f0은, 자, 탄젠트 0은 0, 여기다 0 대입하면 0, 그러면 여기도 0 대입하니까 0, f0은 0이다, 이렇게 하나 끄집어야 돼. 자, 그 다음 양쪽을 미분을 하면 f'x는 이렇게 따라오는 거지. f'x는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그냥 x가 여기 쏙 들어가죠. 그쵸? 그래서 f'x 탄젠트 제곱 x 이렇게 돼. 됐나요?
됐니? 자, 정리하자. 정리하면 f 프라임 x로 묶어버리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x가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바뀌어.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잘 봐. f 프라임 x를 구하래. 그럼 f 프라임 x를 구하려면 얘로 나누면 걔가 답이야. 근데 얘를 식을 좀 더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게 보였으면 좋겠어. 가자. 일하다가 타면 시커매진다. 보이셔야 돼. 맞아요. 자, 그러면 일하다가 타면 시커매지는데 여기를 보면 시컨트 제곱 x 마이너스 1이지? 그치? 그럼 얘가 탄젠트 제곱 x. 자, 정리하면 f'x는 탄젠트 제곱 x 곱하기 시컨트 제곱 x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얘가 코사인 제곱 x죠. 결론, 탄젠트 제곱에다가 코사인 제곱을 곱하면 사인 제곱 하는 즉 f'x는 사인 제곱 x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줘야겠네. 1번 답 사인 제곱 x. 자, 2번 fx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일단 주어진 f'x를 적분을 하면 fx가 나오면 알고 있잖아. 그치? 자, 일단 얘를 적분을 하면 얘는 2분의 1 cos x. 적분해 주시면 2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1에 sin 2x 더하기 c 이렇게. 자, 근데 문제에서 f0은 0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fx가 되겠다. 끝. 자, 넘어오셔서 16-11번 별표 5개. 기본 문제 16-11번도 별표 5개 쳐놓으시고. 자, 먼저 해보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여러분 생각해볼게. 자, 일단 여기에 뭐 x 나와있는 순간 여러분들은 미분해야 되는 문제인가? 라고 먼저 좀 생각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적분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윗그다리 끝에 문자 x가 들어가 있는 순간 미분해야 되나? 이렇게 좀 생각해주는 게 좋아. 자, 그리고 그 전에 x에 0을 마찬가지로 개입을 해주는 게 좋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일단 본능적으로 너네는 유형형을 직감을 한다면 x에 0을 먼저 개입을 해주셔서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f0은 0 이렇게 나오네. 그 다음 두 번째로 양쪽을 미분한다는 거야. 자, 그럼 양쪽을 미분할 텐데 그 전에 이 식 먼저 정리 좀 합시다. x에 대해 미분할 건데 여기 있는 이 x는 앞으로 좀 튀어나와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이 식을 정리를 하면 x 앞으로 빼주시고 0부터 x까지 f' t dt 마이너스 0부터 x까지 t f' t dt 이렇게 됩니다. 됐지? 자, 그 상태에서 양쪽을 미분을 해버리면 좌변은 f' x. 자, 우변은 얘 9의 2분 해줄 필요가 있지, 9의 2분. 그러면 2의 x 더하기 x의 2의 x 더하기 x를 미분하니까 1.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곱의 미분. 앞에 있는 거 미분하고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써주시고 더하기 앞에 있는 거 가만히 두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얘 미분해 주니까 마이너스 x f 프라임 x 이렇게 따라오고. 여기까지 문제 없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하고 얘는 지워지고 자, 여기도 정리가 가능하다. 얘는 fx-f0이지?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 아까 1번에서 f0은 0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그냥 f0이겠다. 얘는 그냥 f0. 자, 결론 f'x 그리고 이 fx 옆으로 넘겨 마이너스 fx가 2의 x 더하기 x의 2의 x 더하기 1이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f'e-f2 구하라고 했지?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답입니다. 답은 2의 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더하기 1 3, 2의 제곱 더하기 1인가 보다. 됐니? 그래서 16-11번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케이?